안녕하세요. 라스칼입니다. 오늘은 그 오버워치 2 베타에 대한 뭐 제가 느낀 바나 아니면 생각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제가 이제 처음 오버워치 2 베타를 했었을 때 아니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무래도 6대6에서 5대5로 바뀌어서 좀 생각보다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플레이 해보고 플레이 하는 거를 봤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캐릭터 변화들도 되게 뭐 신규 캐릭터나 이런 거는 기대했던 만큼 되게 크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캐릭터들이 좀 변화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것들을 플레이하는 재미가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오버워치 2에서 좀 패치가 많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플레이하면서 좀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것보다는. 그래서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맵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예, 그래도 2CP 기존에 있었던 2CP 맵들보다는 괜찮지 않나 그래도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다만 좀 아까도 말했다시피 조금 아쉬운 거는 신규 캐릭터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발표된 바나 알려진 바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진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한 1년에 선수들하고 얘기해봤을 때는 한 1년에 4개 정도? 그 정도 나오면 어떨까. 힐러군 캐릭터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고 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리그와 경쟁전은 또 다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패치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대회를 생각하면 또 너무 많으면 안 좋으려나? 그런 거 외에 아 그것도 있다. 이게 오버워치 1에서 타격감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편인데 이제 오버워치 2로 넘어오면서 타격감이 좀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처치할 때나 적을 맞췄을 때나 되게 사운드 효과가 좀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에 좀 재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냐타 하면서 브리기테 쉴드나 라인하르트 쉴드 때릴 때의 소리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을 써야 되는데 자꾸 쉴드만 쏘게 되고 그리고 탱커도 좀 해보니까 탱커는 오히려 캐릭터가 세져서 좋은 거는 있는데 약간 파트너 탱커가 없어서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. 원래 탱커 하시던 유저분들 아니면 탱커 듀오 즐겨 하시던 분들은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. 파트너 탱커 같기 때문에. 그리고 확실히 또 5대5니까 매칭 시스템도 좀 빨라지겠죠? 그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오버워치 1에서 지루함을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지면은 저도 이제는 코치기는 해도 오버워치 2를 좀 많이 즐겨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 오버워치 2를 처음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시게 되면은 이제 오버워치 1하고 좀 다른 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제가 굳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오버워치 2에는 오버워치 1에 없는 핑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좀 그 핑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하면은 생각보다 좀 편하게 플레이하실 수 있고 좀 남들보다 잘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네, 핑 시스템을 좀 잘 활용합시다. 일단 이 게임에서 좀 제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도 좀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이 사운드 이펙트가 바뀐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마음에 들었고 그 다음에 신 캐릭터 아무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지금은 소전이죠. 나중에는 또 새로운 캐릭터가 될 거예요. 또 새로운 캐릭터가 될 겁니다. 저는 한 가지 캐릭터만을 계속 플레이하는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 캐릭터가 제일 좋아요. 여기까지가 제가 오버워치 2에 대해서 생각했던 점, 느꼈던 점 그런 것들이었고요. 여러분들도 좀 오버워치 2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